NocutVE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윤시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도심 속 오피스텔에 숨어 사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. 여자가 좀비죠? 남자는 뱀파이어인가? 아니에요. 리얼 멜로. 생활 멜로. 살아있는 멜로. 그러니까 제목이 이웃집 꼬미남인 거죠. 어린 팬분들이 좀 알아봐 주셔서 좋더라고요. 리액션들이 강하거든요. 큐피트 화살을 빌어요. 근데 이게 만화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거를 재미있게 잘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는데, 촬영 들어가기 전에 거의 이제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여행을 떠나가지고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보는 편이에요. 근데 이번에는 만화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다른 책에서는 전혀 따온 게 없고 만화책에서만 다 따왔어. 가지마. 아직은 어른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근데 늦게 어른이 되고 싶고, 지금 이렇게 청년으로서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진중함이 시작되는 것들도 있고, 또 아직까지 어떤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는 것들도 있고. 한 입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. 얘네들 빵 도둑인가 봐요. 이 빵들이 훔쳐온 거 맞아? 경찰 불러. 내 이름은 김탁구. 잘 기억해둬. 저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전달했다라는 거니까, 예,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했고 김탁구라는 친구를 보여주었던 거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니까 저는 그걸 1차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봐요.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는 지금은 계획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고, 아직은 20대의 목표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, 꿈꾸기에 부지런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에 부지런해서 항상 멈춰있지 않은 모습들 보이는 게 제 꿈이고 목표거든요. 그러니까 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,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성장했구나, 또 놀지 않았구나 하는 모습 보이는 거, 예, 그렇게 지금은 보여드리고 싶어요. 깨끗한 캐릭터가 상당히 연기하면서 짧게 느껴졌는데요. 예, 이제 또 열심히 털어버려야 할 또 의무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한 만큼 또 열심히 털어버리고 다음 작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네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